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을 읽어 보면 하나님이 은근히 무섭고 뭔가 부정적인 것 같아. 그래서 좀 그거를 좀 밝혀달라는 그런 부탁을 해왔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그래서 이제 쭉 누가복음 12장이 굉장히 길어요. 이게 쭉 한번 한 59절 상당히 길어요. 이제 누가복음 12장의 분위기가 좀 부정적인 분위기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걸 제가 하나 골라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만일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을 모르면, 뭐가 뭔지 모르면, 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죠, 그죠? 불태우러 왔다.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 여기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은, 불은 무엇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불. 그래서 성령을 주러 왔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어떤 면에서 부족하냐 하면 인간들이 이게 뭔지 이게 피 흘리고 죽은 게 지금 뭐지?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너무, 거의 불가능해. 누가 와서 가르쳐 줘야만 돼요?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결국 우리 대신 우리의 죄 값을 치르게 하시고, 죽으신 거구나. 이야. 그래서 그, 기쁨의 불, 감사의 불.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을 때는 그게 기쁘신다, 이 말이에요. 아, 참 놀랍다. 그래서 이 불을 던지러 왔다, 성령을 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렇게 하러 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부정적이 아니라 뭐예요? 긍정적이 탁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모르면 자꾸 이 부정적인 말처럼 보여요. 만일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려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게 이루어진다면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나에게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가 답답함을 어찌 견뎌내리. 여기 예수님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알았어. 그러나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실제는 뭐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그 돌아가셔서 이 보혜사 성령을 오시게 하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내야 될.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무슨 침례를 줘? 불의 침례. 예.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합니다. 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답답함을 어떻게 견디라. 자, 그거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도 그거를 하는 것이 막 기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왜 그럴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결국은,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같은 분인데, 이게 뜻이 달라졌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본래는 같았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실래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 뜻과 완전 일치가 안 되고 삐뚤었어요. 약간 빗나갔어. 저는 이 잔이, 이 십자가의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뜻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뜻은 제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뜻대로는 없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참 이거 비참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에게 어떤 태도입니까? 솔직한 태도예요. 솔직한 태도. 네. 아시겠죠? 근데 왜 이렇게 아버지 뜻과 아들의 뜻이, 아들 예수의 뜻이 안 맞게 됐을까?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뜻을 따르겠다. 여러분, 그게 누구들하고 똑같아요? 우리들하고 똑같죠. 그렇죠. 우리도 아버지의 뜻이 옳다는 거 아는데 그게 안 어려워요. 그건 왜 그럴까요? 예수님 왜 그런 기도를 하실까?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들었다라기보다 인간의 몸으로 와서 그 다음에 비슷비슷한 답인데
그렇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던 죄를 그분이 뭐예요? 예, 네, 그분이 그냥 몸으로 지녔으니까 그 영향을 받은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인간이 가지고 인간의 죄를 완전히 책임지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끌어안았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끌어안으면 그래서 예수님도 배고프고 예수님도 뭐예요? 피곤하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뭘 배고프고 피곤해? 그건 다 우리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에 죄 때문에 불완전하게 된 결과로 우리가 배도 고프고 예, 피곤하고 예, 짜증도 나고 예,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유전자의 변질이 된 결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과 100% 아버지 뜻대로 완전히 아무 문제 없이 가기가 어려워졌다 이 말입니다. 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참, 그런데 이런 걸 알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도 뭐 간단하잖아, 뭐. 뭐 하나님이 달렸는데 뭐 안 아프겠다 그러면 안 아픈 거고 뭐. 그러니까 그 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한때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었지만 그 마리아의 뭐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 유전자야. 그 죄를 타고났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본래 아담과 이브의 유전자는 안 죽는 유전자야. 죄를 탁 짓고 나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 죽기 시작해. 900살, 뭐 800살 살고 다 죽어. 그 다음에 그 죄가 많아질수록 죄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죄가 점점 더 그러니까 조상죄까지 유전자의 뭐예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 나쁜 뜻, 조건적인 뜻, 두려움, 뭐 분노, 증오 이런 거로 말미암아 유전자들이 다 변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유전자가 뜻이 변해서 유전자가 변하니까 본래 유전자대로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전자야. 왜? 생명을 받으면 100% 작동하는데. 이제는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아담의 후손, 그렇죠. 가인과 뭐예요? 아벨에게 이제 유전자가 넘어가는데 거기도 벌써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려웠고 하나님이 오실 때 뭐요? 숨었잖아. 그리고 뭐 가리고 그건 뭐라 그랬습니까? 위선 이런 요소들이 다 유전자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점점 그래서 우리도 지난 6천년 동안에 그 우리 인간 조상들의
그 두려운 거, 분노, 증오로 변질된 유전자를 다 받았고, 그리고 내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인간이 제일 악화된 때가 언제예요? 세계 역사적으로 제일 죄가 많아서 수명이 짧아졌던 때. 그게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는 사람들의 수명이 뭐예요? 40살? 네, 40살. 그때는 그 귀족과 사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농민들을 착취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뭐, 다 뺏어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없어졌던 중세를 지났지만, 완전 그 공산주의 시대. 소련, 누구 시대? 스탈린 시대. 는요, 러시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을 넘어간 사람들이 잘 없었어. 막 잡아넣었잖아. 잡아넣고 시베리아로 보내고 죽이고. 막 스탈린은 대단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공산주의가 무너졌죠. 소련이지, 그게 이제. 러시아가 아니고 소비에트지. 그 소비에트 시대가 지나갔어. 그 소비에트 시대는 그건 완전 무신론이거든. 뭐 하나님 같은 거 없어. 근데 지금은 러시아가 됐죠. 이제 다시 러시아가 돼가지고 예,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들 가서 선교할 수도 있고 이제 하나님 믿는 건 이제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개방이 되고 경제가 발달하고 하면서 이제는 수명이 자꾸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조 시대. 그렇죠? 귀족들과 귀족들이 어떻게 다 농민들 착취했잖아.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뭐요? 노비. 노예야. 이제 노예 우리 없잖아, 이제. 이제 그런 시대에는 수명이 다 잡아져요.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시대. 그래가지고 그때도 평균 수명이 50 넘어가면 뭐예요? 오래 산 거고. 그래서 60이 되면 뭐 해? 잔치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뭐예요? 90살이 이제 돼요. 그래서 제 인간의 유전자를 받아서 예수님이 나왔다. 그러면 그동안 쌓였던 그 죄, 그 변질된 유전자를 예수님이 가졌으니까, 힘들지. 그렇죠. 그냥 깨끗한, 하나님의 아담을 참 창조하셨을 때 유전자를 타고났으면 멀쩡한 거지. 안 죽는 유전자지. 그렇죠. 이제 그만큼 예수님이 확실하게 우리 죄인들의 뭐를 타고난 거예요? 본인이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마리아의 유전자 안에는 지난 4천년 동안에 뭐예요? 변질, 죄로 인한 변질이 쌓여 있는 그거를 그 유전자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일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항상 그것이 예수님의 뭐예요? 고민이었다 이 말이에요. 과연 내가 그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네. 그거 보면 그 십자가에 네. 그 달리시기 전에 그 채찍질 받죠, 그렇죠? 그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면 죽이는 거지. 왜 그렇게 십자가 그 달리기 전에 그렇게 채찍질을 당했을까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단이 지금 사단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은 뭐 하러 온 줄 알아요? 인간의 죄를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죄를 없애고 인간 구원할 거라는 걸 아니까 사단은 그거를 어떻게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고통을 더 주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드디어 뭐예요? 아 십자가 포기.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과정 속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단은 십자가를 포기시키려고 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그런 투쟁. 그거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보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치세요. 생각하면 감동적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답답함을 어떻게 견뎌내겠느냐. 그렇죠. 지금 아직도 확실하지는 않고, 그렇죠.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하루 이틀. 그 답답함을 어떻게 견뎌내겠느냐. 그러니까 좀 예수님 자신의 고뇌. 그렇죠. 앞으로 견뎌내야 할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 고뇌를 토로한 것입니다. 자, 이 두려움을 주는 존재는 누구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은 사단이 하는 일을 나타내면서 이제 예수님이 두렵다, 예수님이 불안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 예수님의 불안의 결과는 결국 누구 때문이요? 사단 때문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이면에 있는 그 어둠, 사단의 세력.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부정적으로 보이고, 이런 얘기를 읽으면 마음이 편치 않고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누가복음 12장 51절 이 얘기가 이제 결정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정말 좀, 사람들이 보면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냐,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평안, 영원한 안식, 구원을 주시러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의 결과가 안식, 평안, 화평,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 헌 계명, 옛날 계명이 아닌 새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라 말라 그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 주께 그 뭐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라는 것은 이제는 정말 너희가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 주겠다는 약속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 이제 뭐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소리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그런 법조문 같은 것은 이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뭐 예수님의 사랑 아니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사는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보면서 뭐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법 없어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모든 율법이 의문에 그 율법 책에 기록된 그 율법 모세 율법을 다 십자가에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 율법도 같이 폐했다. 십자가에 못 박아 폐하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골로새서에 나오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게 율법입니다.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러니까 그 모든 율법이 바로 율법이 한마디로 끝내주는 거죠. 뭐예요?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서로 사랑하라요. 그래서 그걸 세계명이라 그래. 내가 세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그게 이제 그래서 옛날 모세 율법 그거를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그걸 없앴다.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따져야 돼. 그렇죠? 따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이 없이 되려면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막 법대로 할 거 없고 우리 해결하자. 개인적으로.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나 율법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가 의견이 달라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법대로 따지자. 그렇죠? 그건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율법 모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구약의 율법은 그것을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불러. 옛 언약. 그래서 옛 언약을 옛 언약은 이제
십자가에서 옛 언약이 뭐예요? 뭐를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몽땅 구원하겠다라는 뭐예요? 그 약속이 구약이에요. 구약 전체가. 근데 그게 약속인 줄을 모르고 자꾸 뭐예요? 명령인 줄로 오해하고, 이거를 지켜야만, 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오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명령 안 합니다. 이거 해.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그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해요. 그런 거? 안 하지. 무조건적 사랑이, 사랑의 하나님이 하는 모든 명령은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줄 거라는 약속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 보고, 너는 너희, 내가 너에게 아들을 뭐요? 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지구가 창조될 곳에 뭐가 있어라? 흑암밖에 없는. 뭐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명령이죠. 누가 빛이 있게 할 수 있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의 명령은 다 약속이에요.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어떻게? 나사로야 나오느라. 나사로 어떻게 나와? 죽었는데. 그 말은 뭐예요? 나사로야, 내가 너를 살린다. 살려서 걸어나오게 할게. 약속한. 그러니까 나사로.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쫙 보내니까 나사로가 죽어있다가 살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명령 들을 수 있어 없어? 못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 그것만 기억하시면 성경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명령을 자꾸 명령이라고 생각하니까 박사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한번 해볼라 합니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할 수 없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거 해야 천국 간다며요. 이제 이런 것을 율법주의라 그런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질문 참 잘하셨어요.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라는 것을 이제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그 유익이야. 그래서,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12장으로. 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오히려 뭐요? 분쟁케 하려 왔노라. 이거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야. 이거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무서워 보이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반대되는 말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화평을 주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주러 왔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분쟁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하는, 분쟁하게 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을 따라가면 왜 분쟁하게 돼요? 조건적 사랑을 따라가면 분쟁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 잊어버리고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하면 결국 분쟁하게 돼요. 그 분쟁할 때 분쟁을 해결하는 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럼 누구한테 돌아가면 분쟁이 해결돼. 예수님께 돌아가면 분쟁이 해결돼. 그래서 부부가 맨날 싸우다가도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돌아가면 분쟁이 없었죠. 아시겠죠? 왜? 예수님께 돌아간 쪽이 참아주고 오래 참아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분쟁케 하러 오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부터는 자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 오시고 지금 곧 십자가에 달려서 다 구원하실 텐데 이제부터는 한 집에 다섯 식구가 있으면 다섯 식구가 갈라져서 셋은 둘에 대적하고 둘은 셋에게 그러니까 두 쪽으로 나누진다 이거지. 그래서 이쪽 두 명, 이쪽 세 명이 서로 싸울 거라 이 말. 아버지는 아들과 대적하고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과 딸은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어떻게 서로 원수가 되리라. 자, 이 일은 벌써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이브의 가정에 분쟁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가인과 아벨에게 분쟁. 그건 뭐 때문에? 아벨과 가인의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벨의 생각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이지. 가인은? 네, 가인은. 조건적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왜? 스데반이 자꾸 뭐를 가르쳐요? 예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 그러니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 바울, 그때 당시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로서는 이건 이단이야. 누가 이단이야? 스데반이. 예수도 이단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자기들끼리 이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또 뭐 재판하고 이렇게 이제 살다가 누가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기면 모든 그 뭐요 조건적 사람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핍박한. 그게 세상 역사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거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조건적으로 믿고 있는 큰 교회 가서 여러분이, 어?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래버리면 뭐예요? 여러분 박살 나요. 이거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대로 있지만, 여러분 한번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은 아주 작은 숫자만이 지금 정말 은혜롭다. 그러면서 여기는 뭐 사정상 오지는 못하지만은 미국에서 독일에서 남미에서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이렇게 하다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낫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수라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한번 배워봐라. 이게 막 너무 소문이 너무 나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일이 벌어져. 아니 그럼 이때까지 우리 목사님 가르친 하나님 조건적이네? 이렇게 돼보세요. 뭐가 나? 분쟁이 난다니까. 그러면 결국 누구가 당할까? 무조건적 사랑 쪽이 당하지.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세상 역사,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뭐를 당한다? 순교를 당해.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세상 역사를 쫙 한번 다시 훑어보면 다 그 역사.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도 조건적 하나님, 며느리도 조건적 하나님, 다 같이 믿고 있다. 며느리가 갑자기 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어떻게 할까? 서로 같은 하나님 믿고 있을 때는 그런 대로 지지받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며느리가 그럼 시어머니가 너 이단이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는 화평을 주러, 평화를 주러,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시지만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 사실은 그 분쟁은 누가 일으키는 것인데 사단이 일으키는 것인데 마치 예수님이 자기가 분쟁을 일으킨 것처럼 표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표현을 무슨적 표현? 감성적 표현, 역설적 표현. 왜 그런 감성적 표현을 하신다? 모든 문제를, 죄를 누가 책임지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책임지기 위하여.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줄줄 나와야지. 다 들은 얘기 아니에요? 듣고도 대답을 못하니 이제 이게 좀 문제다 이거겠지. 그렇지. 그게 이제 잘 나올 만큼 여러분이 자꾸 듣고 또 생각하고 이래야 나중에 이제 나와요. 한번 듣고 알았다 박수 치고 화이팅 하고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순간의 얘기였을 뿐 앞으로 새로 보는 성경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거야. 이게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이 처음에 들었던 얘기를 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야.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스스로 혼자서 공부하면서, 아,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약속이겠네? 이렇게 깨달아서, 그때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여러분 유전자가 번쩍번쩍하고 켜지는 거지. 그래서, 자, 그래서, 사단이 한 것을 마치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감성적인 표현을 하시니까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감성적 표현, 역설적 표현을 하시는 것. 사단이 활동해서 일어나는 분쟁을, 예수님 자신이 분쟁을 일으켰다고 기록하니까, 그거를 역설적으로, 감성적으로 안 보면, 예수님 어떤 사람? 싸움 일으키는, 맨날 싸움 시키는 사람. 뭐로 돼버리면, 그렇게 보면, 이 누가복음 12장 전체가 무슨 적으로 보이죠? 부정적으로. 그리고 마음이 편치 않고, 무섭기도 하고,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다시 이런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다 역설적으로 표현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 더 뭐예요? 많이 넘치는 표현이다. 이렇게 올바르게 성령 없이 읽으면 아 이거는 뭐 이런지 모르겠어. 싫어. 은근히 괜히 무서워지고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 그것은 무조건 사랑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든지, 그것은 무조건 사랑이라니까요. 사랑같이 안 보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참으로 은혜로운 장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12장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정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를 문장으로 나타내기가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감성적으로 표현하시어 마치 우리의 잘못 때문에 또는 사단이 하는 모든 이런 일 때문에 우리에게 분쟁이 있고 그런 것을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신다고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2장이 은근히 불안하고 부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우리 죄인들의 죄를 책임지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느끼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그 성령 때문에 우리의 유전자가 켜져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 아름다운 치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